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입니다. 썬데이 13일 두 번째 뉴스가 나갑니다. 네, 오늘은 썬데이입니다만은 내일 먼데이 월요일 날은 우리 LA 근교에 있는 롱비치 항구 그 부근에서 드라마가 섹스피어도 연출 못했던 기획 못했던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그 드라마는 1950년, 53년 그 사이 사우스 코리아, 코리아 워 그 전쟁에서 희생된 전사한 미군 또 한 사람의 유골을 뼈다귀를 찾아서 어제 그저께 롱비치항에 도착했습니다. 그 장례식이 내일 열립니다. 끝나지 않은 전쟁, 우리는 지금 종전을 선언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수십 명, 수백 명이 한반도 산하에 쓰러져 죽은 뼈만 남은 그들을 찾는 우리 유골을 찾는 팀들 또 한 사람의 유골을 찾아서 왔다는 사실 나이 겨우 불과 약간 20세 그 정도 나이에 총을 들고 사우스 코리아로 달려갔던 그들이 결국 인민군들 공산당에 중국 놈들에게 총에 맞아 죽고 쓰러지고 장가 한번 가보지 못하고 죽은 그 젊은이들이 속속 뼈만 남아서 유골 된 채 고향으로 돌아오십니다. 끝나지 않은 전쟁, 평화다, 종전을 선언하겠다는 이 인간들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전사자의 유골을, 뼈를 쳐다보면서 만감이 교차합니다. 네? 언제 한반도에서 이런 유골을 찾아오는 전쟁 때 전사한 그 미군들의 유골이 찾아왔다는 뉴스가 끝날 것인지 우리는 기가 찹니다. 네. 아직 끝나지 않은 이 시간 휴전 상태에 있는 우리 사우스 코리아, 노스 코리아 종전도 아니고 종전을 임박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진정으로 한반도에 종전이 선언되고 남북이 교류되고 인적 교류가 되고 물질, 물량 교류? 네. 어쨌든 간에 종전 선언 후 남조선 제가 통일이 아니고 두 개의 코리아가 두 개의 체제가 분리되더라도 상호 불가침하지 않는 그런 한반도가 될 때 우리는 그동안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죽어간 그 한반도에서의 아픔을, 상처를 0.1%라도 위로받지 않을까, 자유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투모로는 저는 내일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 장례식장에 가서 20세 정도 그 나이에 군용기 타고 총을 들고 한반도에 갔다가 뼈만 돼서 65, 66년 만에 달려오는 고향으로 찾아오는 그 모습을 영상에 담아 보겠습니다. 이 방송은 우리 로스앤젤레스 한면행 호프은행 혜태살 미주장로신문 헬스포유 우리 교민들 건강을 많이 돌봐주는 무료에 가까운 운동센터죠. 갤러리 마켓, 그 다음 육군협회 최만규 육사 45기생, 그 다음 애국동포연합 최만규 회장, 그 다음 참미영내과 한인기술교육센터 김흥래 총장, 광건설 김춘식씨, 1천만 이상가족 조선한 회장, 그 다음 나성열린문교회 박청은 목사님, 네, 그 다음 새마음교회 나성한인연합 장로교회 박일령, 어쨌든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줘서 고맙습니다. 오늘 저는 아까 남바 1에서 말했듯이 북한, 북미관계 문제들을 개요만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남북 정상회담은 끝났지만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의 대통령의 메시지를 들어보면은 이미 해피엔딩이다, 끝났다. 북한이 2중 3중 전략을 폈던 핵 전략들이 다단계입니다.
단계별이 아닙니다. 다단계입니다. 그 전략도 이제 포기하지 않았나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유엔과 유엔 백악관 국무성 국방성 여러분들이 북한을 압박함으로써 김정은이가 미안하다 죄송하다 손을 들고 나온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봉 기자는 전술한 대로 북미 회담을 끝내는 상황에 해피엔딩 할 경우 그때는 반드시 중국 시진핑 주석이 입회해야 됩니다. 봉 기자가 수십 년 동안 강조했죠. 북미 수교와 해당되는 회담이 성공될 때 그때는 반드시 중국이 대리인 역할 보증을 서라 입회하라 그렇게 강조했는데 우리 미국 정부 당국자들 참고하십시오. 김정은 트럼프 대통령 간에 사인이다 할지라도 사인 그러나 반드시 필히 시진핑 중국 주석을 입회해서 사인 받도록 하십시오. 그 다음 오늘 저는 박근혜 이상한 애감이 듭니다만은 맞으면 다행이고 안 맞으면 또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잘하면 박근혜가 전직 대통령이 사면까지는 되지 않더라도 가석방으로 출소하지 않나 집으로 돌아가지 않나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는 국가정보원들 청와대 팀들 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과오가실 범죄기들 국정농단들 네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러나 박근혜 그 젊은 여자 시장간 기자 혼전 섹션 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박근혜를 풀어주는 그런 배려를 해줄 것을 기대합니다. 이제 그 여자를 붙잡아 놓고 흠정하고 딜하고 숨기는 돈 6천억 7천억 1조 원을 내놔라 하지 말고 일단 박근혜만은 집으로 돌려보내줄 것을 간곡히 부탁합니다. 그 다음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는 단판이다. 북한이 경제 성장될 때 남북 대화가 가능하다. 종전 선언은 이래다.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판문점 지역에 나와 있는 전진 배치 군대를 후방으로 이동하라. 그 다음 불가침 조약을 맺어라. 그랬을 경우에 종전이 가능하다. 그것을 다시 한번 주입시킵니다. 오늘 봉 기자는 특히 북한에 남아있는 핵기술자들 수십 명, 수백 명이 됩니까? 물론 김일성 종합대학교 학생들이 아마 핵을 발사하는 것까지는 공부하지 않았나 그런 유추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핵기지 폐쇄만이 문제가 아니라 제3의 핵기지가 있는가도 확인하고 돌다리도 두들기 보면 건너가라는 그런 속담 있죠? 네, 아직까지는 북한 크레딧을 줄 수 없다,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북한 어느 지역에 제3의 땅굴 같은 핵기지가 있지 않느냐 그것을 한번 찾아달라는 것이 제 요청입니다. 그 다음 부연에서 북한 핵기술자들 모조리 한 사람 남기지 말고 미국으로 가능한 미국으로 데려오라 이주시키라 네 그렇게 회담 아젠다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저는 서울 코리아 꼬리가 길면 걸린다 잡힌다 그런 말 있죠. 댓글 2000년 노무현 당선을 위해서 박지원 팀들이 만든 해커 부대들 그중 서너 놈이 가담했고 수십억을 받았죠. 이놈들이 LA 왔다가 저한테 한 사람이 걸렸습니다. 제가 말씀도 한번 드렸습니다만은 노무현을 전자개표기 투개표기 여론 조작해서 당선시킨 그 주범들이 공범들이 서너 명 중 한두 놈이 LA 왔다 팜데일 부자 동네에서 살다가 걸렸는데 그 놈의 이름과 주소를 적어서 전화번호를 적어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낸 바 있습니다. 그 다음 소식이 없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꼬리가 길면 걸린다. 이번에 댓글 공작 사건 드루킹인지 도루킹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놈들이 결과적으로 개표 여론 조작을 하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봉 기자는 이미 2002년도부터 알았고 그 때문에 노무현이가 저에게 콜을 해도 찾아가지 않았던 봉 기자였는데 그때 찾아가서 노무현 대통령 당신을
컴퓨터 대통령을 한다. 전자 개표기를 조작했던 놈들이 당신을 컴퓨터 대통령을 한다. 어찌 거냐? 따질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해도 말을 한번 하고 싶었는데 천성이 그래서 만나질 않고 오늘 이 고생을 하고 있고 노무인은 살해당하고 흙 속에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저는 전자 개표기 조작, 여론 조작 이제 끝내야 됩니다. 우리 자유한국당 야당이죠? 네, 이 무식한 놈들 돈 받아 처먹고 전자 개표기 납품을 허용해줬죠. 2000년도에 돈 받으면 꼭 납품시켜 정부에. 결과적으로 그러한 IT 강국의 대한민국에서 IT를 통한 악용을 당한 대통령 선출까지 가짜로 만드는 그런 판국이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까지 댓글 조작 문제가 결국 그 실체가 드러났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범인을 잡았고 잡았다. 그래서 실체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문재인까지 당선 것 자체가 사기였다. 조작이었다. 그런 결과가 나오기를 본 기자는 강구합니다. 그 다음 우리 로시엔지에서 노숙자 문제, 노숙자를 해결하겠다고 노사 소심하는 우리 시장들 제발 반대 교민들 여론을 잘 접수해서 검토해 보시고 좋은 장소가 있으면 이전하시고 아니면 그 장소, 결정된 장소에서 노숙자들이 잠잘 수 있는 하우스를 빨리 만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LA 한인의 재판, 네, 5월 16일 날이 후보 등록 마감이죠. 후보는 한 사람입니다. 등록한 것 같습니다.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두 사람이 경쟁하는 것 같은데 쇼입니다. 한 사람 로라 제니아 지자가 아마 혼자 당선될 것입니다. 무토비 당선 5월 16일 날 오후 3시 반쯤 기자회견 할 것입니다. 왜냐? 우리 교민들 중에 10만 달러를 돈을 내고 후보를 등록한다 하더라도 이놈들이 하도 사기를 치니까 조작을 하니까 10만 불 돈 날아갑니다. 그래서 교민들이 이제 아예 한인이라면 학을 뗍니다. 출마 안 합니다. 그 바람에 이 여자와 남자가 계속해서 한인회를 장악하고 있다. 연방정부 자금을 비롯하여 미국 전역에 있는 기부자들 돈을 빼내는데 맛을 들였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한인회를 장악하고 있다. 그러나 본 기자가 원고가 돼서 그들을 고소했고 재판은 6월 2일 날 사실상 한인회장 투표날에 직전에 재판을 해야 되는데 이놈들이 고소장을 접수하지 않고 빼돌립니다. 그 사무국에 앉아있는 젊은 아주 노련한 젊은 사무국장이 빼돌리고 있습니다. 받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두 번, 세 번 배달됐고, 그 재판이 열리는데 그 재판 날짜가 6월 18일입니다. 네. 그러나 선거 중지를 이슈로 삼아서나 선거 중지를 못하면은 당선 무효 사실을 본 기자가 브리핑할 것입니다. 법정에서 한 30분간 피를 토하는 이 피고인들, 이놈들을 처단하라고 저는 사실 증거를 제시할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난 10년인가 20년 가까이 부동산을 한다는 놈들이 나타나가지고 기자들에게 돈을 줘서 기자들을 매수하여 입을 들이맞고 기사를 못 쓰게 만들고 조종을 하고 뒤에서 이런 놈들이 있는 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기자는 법정에서 이 사실을 모조리 폭로할 것이며 입증 정황 증거를 제시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연방법에 의해서 캘리버 주법에 의해서 심지어 카운티, LA 카운티까지 정부를 이용하여 모금을 하고 수표 장난을 치고 정치헌금에 위반되는 그런 범죄 행위를 자들 이 여자를 모조리 처단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재판 일정을 말씀을 다시 더 드리긴 하고 이 LA 한인의 이 가나간 가공할 범죄꾼들 이 범죄꾼들을 반드시 척결한다. 그런 자신감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 저는 앞으로 30분 내에 부처님 오신 날 정축 행사장에 취재하러 갑니다. 부처님들을 믿는, 부처를 믿는 불교인들, 여러분들도 이제 한 번 더 우리 한반도를 위해서 고민하는 범인을 은닉하고 범인을 보호하는 그런 행위를 하지 말고 우리 한반도가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평화정착이 될 수 있도록 목탁을 뜯어주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보여준 행각은 달갑지 않았다.
반갑지 않았다. 문제가 있었다. 불교인들, 호구 불교! 당신들이 분단 한국의 슬픔을 피해를 모르고 체제를 농간한다면, 그런 오해를 받는다면 당신들에게 문제가 있다. 자, 이제 부처님 오시는 날 남북관계가 해빙이 되고 북미 수교까지 진행될 때 그 잡을 수 없는 한반도 상황이 연출되는 사실을 알고 우리 불교인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처럼 기도하고 찬송하고 불경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에 정착하는 데 기여해 주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통신문TV 배부정 기자입니다.